즉 예, 여기는 예. 사통팔달입니다. 그죠? 예. 예. 얘는 예.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거든요. 좀 더 예. 가격이 오를 여지는 있어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예. 그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지역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약수하이트에 살고 있는데요. 약수동이요? 예, 예. 네. 약수하이트 네. 28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도를 해도 될까? 아, 매도 생각하세요. 네. 예? 매도를 생각하세요. 네. 여기가 교통은 좋은데 네. 조금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매도 생각하시는데 팔고 뭐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자양동 응? 자양동 쪽으로 가면 어떨까? 자양동 쪽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생각 중이십니다. 분석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예.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거 지금 약수하이츠 매도하시고 뭐 자양동에 또 아파트로 가시게요? 아니, 아파트는 너무 가격이 비싸면은 저거 그냥 예. 단독주택이라도 사서 갈까 싶은데요. 언제 재개발 된단 말도 있고 그래서. 단독주택. 그러니까 뭐 월세 예. 뭐 내가 거주하면서 좀 월세가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예. 다가구로 예. 가야 좋을까요? 아파트로 가야 좋을까요? 저 몰라 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그거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예. 지금 요거 지금 아파트가 좋을까요? 다가구 주택이 좋을까요? 예, 이거 예.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 있으실 거예요. 예. 예. 자, 일단 제가 한번 우리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그 약수하이츠 예. 한번 입지해 보면요. 아까 우리 예.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약수역, W역 세권이죠. 3호선, 6호선. 그죠? 예, 예. 예, 여기 지금 3호선 타면 강남 가기도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 다음 여기 바로 뒤가 도심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또 한정거장 건너편에 청구역이 있고요, 그죠? 예, 예, 예 여기는 그래도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예, 우리가 예. 이제 여기 삼도심 중에 이거 원도심은 여기라고 하는데 여기의 지역을 보면 자 약수역 예. W 역세권, 청구역 W 역세권, 신당역 예. W 역세권, 동대문 시향역 트리플 역세권. 예, 어때요? 예.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즉 예, 예. 여기는 사통팔달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대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예. 얘는 제가 볼 때는 얘만 그냥 개별 단지로 보면 얘는 예.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되거든요. 좀 더 예. 가격이 오를 여지는 있어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예. 그런데 우리 예. 지금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좀 월세 나오는 좀 다가구 주택. 예. 이걸 원하시잖아요. 자, 예. 그러면 시장을 지금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어머님이 갖고 계신 약수하이츠도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주변에 여기 신당동 일대 주변에 보면 다가구나 단독주택 많이 있죠? 예. 여기 다가구 단독이 더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는 맨날 아파트만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 상담을 예. 하더라도 아파트를 많이 물어보시지만 그래서 예. 아파트에 우리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 우리가 시장에 나가보시면 아파트보다도 예. 다가구나 예. 단독주택이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어머님처럼 이제 뭐 월세 받는 부동산이 필요하시는 이제 뭐 월세 받고 내가 좀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 그죠? 예, 예, 이런 예. 뭐 베이비 부모 은퇴 수요들 아니면 최근에 뭐 빌라로 많이 신축을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예. 빌라 수요도 이건 또 이제 신축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다가구 단독이 예.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신경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네. 시장에 나가보면 지금 우리 어머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다가구라던가 단독주택 네.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떻게 네. 지금 하셔야 되냐면 얘가 가격이 네. 오를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자양동 쪽이나 이쪽으로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보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 빨리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네. 월세 받을 수 있는 다가구 단독을 원한다. 그럼 예. 걔네들이 더 가격이 걔네들의 희소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예. 지금 매도하시고 과감하게 갈아타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럼 그 자양동 쪽은 재개발 그런 뭐 있을까요 앞으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양 4동 쪽이 그러니까 성수동 예. 아시죠? 예, 예.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에 있는 자양 4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자양 사동이라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한강변 라인에서 노후도 여건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예. 예. 노후도 여건이 상당히 높아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는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런데 여기가 가서 보시면 예. 아무래도 이제 강남 건너편이기 때문에 예. 예.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주택 가격이. 예. 예. 그러니까 예. 한번 이거 매도하시고 또 가셔야 되니까 한번 또 이제 돈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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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번 현장에 예. 한번 가서 한번 물건 한번 보시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